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야? 어. 근데 봐라. 어? 조심아. 없잖아. 여기 숨어라. 숨어라. 와, 저 나무위스도 내렸나? 나 저 뜨뜨 내린다. 김비님이 잡으시오. 뭔가 있더니 바로 다이빙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아들 말이요. 이거 뭐 수영 아무리 잘해도 예상 씨가 예사롭지 않더만 이거 뭐 타잔이잖아. 수영 무슨 한다. 얘 원주민 말 맞소. 맞다. 갑시다. 인정. 갑시다. 인정. 원주민 말 인정. 와, 저 위에서 떨어진 거. 이문에서 발견됐지만 나는 어디 갔는지 지금 일단 흠뻑 젖은 몸이지만 마을로 걸음을 옮겨보는데. 아, 진짜 말라서 됐으면 좋겠다. 쟤. 된다. 진짜 이제까지 물들어간 거 보면 다 됐다. 중간에 켜지면 안 하면 더 말랐어. 한 10분 정도 가파른 산길을 걸어 올라가자 금세 마을에 도착했다. 내가 못 잤다. 우리가 여기 올라고 이 고생을 한 거 아닙니까? 이 동네 완전 로스트인데. 와, 윤진킴을 찾아라. 저기. 와,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원주민 마을이다. 야, 이건 진짜 너무 이쁘로 만들었다. 우리가 원하는 거 믿을게. 오, 이래 산다. 이래 살아. 맞다. 정말 제일 처음 보는 집부터 예사롭지가 않은데, 오랑아설리는 마레이시아의 원주민으로 지금도 타만네가라에는 약 3천 명의 주민들이 사냥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근수는 도착하자마자 휴대전화기를 말리느라 정신이 없다. 동지가 생겨서 다행이다. 뒤집어야지. 이것을 보니 꽤나 많은 사람들이 급류를 타다 휴대전화기의 모리틴 모양인데, 배를 운전했던 현지 가이드는 오랑아슬리 부족의 생활에 대해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제는 대부분이 도시로 떠나고 오랑아슬리 사람들도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창이나 손빛을 이용해 원시적인 방법으로 사냥을 한다는데, 지난번 까방 마을에서 봤던 손빛 촉과 달리 이번에는 진짜 독이 까맣게 발라져 있다. 와, 놀래라. More longer, more distant can go. 진짜 독이 묻어 있는 걸 보자 두 남자 꽤나 겁을 먹은 모양이다. 에이, poison. Don't play. 이번에도 뭔가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바로 불을 피우는 모습이다. 나무 조각카라와 넝쿨을 이용해 마을 주민이 직접 시범을 보여주는데. 오. 얼마 지나지 않아 연기가 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불씨를 얼른 옮기고. 영화 보면 이렇게 이걸로 하잖아. 이거 돌려서 하잖아. 입으로 후후 바람을 불어주면 불과 1분 사이에 불이 붙여진다. 우선과 군수는 물론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까지 놀람을 감추지 못하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불을 붙이는 게 군수는 영 믿기지 않는 모양이다. 이걸 왜 불을 붙여? 우리는 영화나 이런 데서 이걸로 왔다나 이거. 이거 아니구나. 원래는 오리지널이 있네. 그거는 진짜 원시시라고. 머리를 써야 돼, 사람. 결국 우성이 불을 붙여보겠다 나섰다. 온다. 별다른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닌지 금세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는데. 이거거든. 하지만 불씨를 옮겨 담자 불이 붙진 않는다는 거. 성격 급하면 안 된다니까. 야, 불씨 낸 게 어디고. 그래, 진짜 대단하다. 더 부죽겠다. 이번에는 순빛으로 관심을 돌려 다른 여행객과 함께 순빛 불기에 도전해보는데, 군수는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불 피우기에 도전 중이다. 넝쿨이 끊어질 만큼 힘을 쥐어가며 겨우 연기를 피우긴 했는데, 역시 불씨를 살리는 게 난 코스다. 끈질기게 도전하는 근수가 신기했던지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나와 근수의 불 피우기 도전을 지켜보는데. 안 잔다. 오, 난다.
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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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겠다. 엄마. 이대로 포기했습니다. 기침까지 해가며 불씨를 살려보겠다. 불고 또 불어버린 근수. 몇 번 더 연기를 마신 뒤에야 겨우 불을 피우긴 했는데. 됐다. 불을 피운 자신이 스스로던 너무나 대견스러운지 권수는 또 고만장이다. 아, 개뚜이! 까비다, 그럴 줄 알았지. 이렇게 피운 불로 마을 사람들은 요리를 해먹는데 오늘의 메뉴는? 죽순, 죽순이야 죽순. 대나무 죽순국. 배가 고픈 건지 요리에 무척이나 관심을 갖던 우성이 이번에는 꼬마 아이에게 다가가 버린데 아이는 우성이 영 싫은 눈치. 그러더니 뭔가를 집어든다. 잘못했다 그래.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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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들어가 빨리 써야지 빨리 써. 야 실은 싫다고까지 칼을 들여. 그래 그래. 아이 들어가 봐. 이 들어가 봐. 꼬마아이가 집어든 건 바로 작은 톱. 저리 가요. 난 오빠가 싫어요. 하지만 꼬마아이도 아빠 앞에선 순한 양처럼 귀엽기만한 모습이다. 죽순국이라도 좀 먹고 가려 했더니 어느새 해가 지기 시작하고 배를 함께 탄 일행들의 일정 때문에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근슬은 마지막 남은 오후 햇살이 아쉬운 듯 휴대폰 말리기에 여념이 없다.